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별동대 중 2700명만 남기고 모조리 증발시켜버린 살수대첩은 한때 수공이었다는 주장이 역사적 정설로 통했습니다. 지금도 살수대첩이 막았던 둑을 터뜨려 승리한 전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0만의 병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는 인위적인 수공은 지금의 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삼국사기, 수서, 당서 등 1차 사료 어디에도 수공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살수대첩이 수공으로 처음 표현된 것은 1948년 출간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입니다. 조선상고사엔 고구려군이 모래주머니로 강상류를 막아놓고 수나라군이 살수에 들어섰을 때 이를 터뜨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엔 살수대첩이 수공이라는 것이 정설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살수대첩의 승리 요인을 다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수나라군이 괴멸된 것은 보급 문제로 사기가 바닥인 수나라군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고 손자병법에서도 강조할 정도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 도하 중에 고구려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